네, 한국 사람들만 익숙하게 쓰는 표현들이 있지요.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들, 실생활과 밀접한 한국어를 배워보는 코너, 이럴 땐 이런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수재, 알리 씨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리 씨와 아내 윤수경 씨가 딸 지아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이슬람 사원. 인도에서 온 알리 씨는 이슬람 신도인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은 신의 뜻으로 태어나 신이 맺어준 짝과 평생을 함께 한다고 믿는데요. 낯선 한국 땅에서 아내 수경 씨를 만난 것도 신의 뜻일까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두 부부의 딸 지아의 첫 번째 생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가족의 행복이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두근두근하고 1년 동안 잘 자라줘서 기뻐요. 오늘은 지아의 돌잔치 날.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태극기 하고 인도 없고 같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결혼 말고 나라의 나라 릴레이션십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좀. 와, 이렇게 차려입으니 마치 알리 씨가 주인공 같은데요. 드디어 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돌잔치! 진행을 맡은 것도 역시 아빠 알리 씨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 고객님 발음 입장했어요. 진심으로 꼭 감사하겠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많은 손님이 와주셨는데요. 돌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아는 상 위에 놓인 여러 물건 중에 실을 잡았습니다. 버렸어. 다시 한번, 오케이? 오케이, one more time. 이어서 무엇을 잡을까요? 오, 살! 두 번째 살. 두 번째 살. 이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무엇일까요? 두 번째 쌀 하면서 쌀을 잡았다고 좋아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돌잔치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기에게 뭔가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잡았을 때 부모님이 정말 신나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갸웃갸웃 눈에 호기심이 가득하신데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지금 뭘 잡으라고 하죠, 부모님께서.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 잡았을 때 정말 즐거워합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네,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라카 씨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뭐라고 쓰셨어요? 행운. 자기 행운. 행운. 뭐, 네, 행운. 잡기. 행운 잡기. 그렇습니다. 마리아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돌잔치 뽑기. 네. 정답은? 두 분 잘 들어주세요. 정답은? 돌잡이. 아. 네. 이제 생각나셨죠? 네. 돌잡이입니다. 이 돌잡이 설명에 앞서서 지금 영상에서 보신 잔치, 돌잔치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돌잔치는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돌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되는 날인데요. 예전에는 질병이 많아서 영유아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1년 잘 살았으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잔치에서 돌잡이를 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재미삼아 점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돌잔치를 할 때 돌잡이를 위해서 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격, 수명, 장래 등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돌잡이 때 처음에 잡는 것, 두 번째 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전통적으로 쌀이라든가 실, 붓, 책, 그리고 활, 돈 등을 상에 올렸는데요.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재미삼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씨를 잡을 경우에는 실이 기니까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를 들어서 쌀과 돈을 잡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할까요? 낙하 씨. 쌀은 모르겠는데 이제 돈은 뭐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 씨, 붓이나 책을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공부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글을 잘 쓰거나 문장가가 되거나 공부를 잘해서 박사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재미삼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돌잡이에 올라가는 물건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은 박세리 선수가 나온 뒤로는 골프공도 올라가고요. 아.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마우스를 올려놓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마이크를 올려놓기도 해요. 그러면 두 분 아이의 돌잡이 때는 어떤 것을 올려놓았는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잡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라카 씨,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는 첫 번째는 마이크 잡았어요. 마이크 잡았는데 보니까 요즘에 노래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아, 가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이크를 먼저 잡았네요. 네. 마리아 씨 아이들은 어떤 물건을 집었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올려놓으셨어요? 첫째 할 때 그냥 전통적으로 다 그 물건들 올려놨는데 실을 잡았어요. 둘째 할 때는 이제 마이크도 올려놓고 마우스도 올려놔 봤었는데 둘째가 그 연필을 잡았어요. 네. 공부는 못하지만 지금은. 셋째는 이제 그 재판사 그거 망치. 네, 그거 잡았어요. 네, 셋째는 판사봉을 잡았네요. 세 아이가 다 각기 다른 물건을 집었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실이랑 돈. 실이랑 돈. 네. 넉넉하게 오래 살았으면 네. 좋겠다. 네. 이런 부모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그리고 무엇을 짚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부모님께서 함께 재미삼아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돌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잔치와 돌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봤습니다. 배운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습 정리. 돌잔치.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입니다. 우리 부부는 돌잔치 초대장을 만들기 위해 딸아이의 사진을 찍었다. 돌잡이. 첫 번째 생일에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입니다. 돌을 맞은 아기의 어머니는 돌잡이 때 사용할 책과 실, 쌀, 돈, 연필 등을 상에 올려놓았다. 네, 오늘 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라카 씨와 마리아 씨 어떤 표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먼저 라카 씨. 초대하다. 환갑, 60세. 네. 초대하다, 환갑, 60세, 60살. 60살. 네. 그러면 초대하다 반대편으로 상대방이 바뀔 때는 어떻게 쓰나요? 초대받다. 초대받다. 그렇습니다. 마리언 씨는 어떠신가요? 어떤 표현이 생각나세요? 회갑연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회갑연을 열었다. 환갑과 같은 표현으로 한자어였죠. 회갑연을 열었다. 여러분께서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입에 착착, 한국어 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